진액을 만들어서 물하고 한 7대 3 정도 타가지고 뿌리면은 웬만한 벌레들은 다 죽습니다. 유선과학세척기의 풍부한 분사량으로 몇 배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아직도 땡볕에 20kg나 되는 약통을 메고 다니시나요? 제가 볼 때 전동가위 시장 1위입니다. 배터리 두 개 들어있는 제품은 처음 봅니다. 이거에 손 잘리는 사고 진짜 위험합니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안 돼요. 아, 이거 한 40mm 정도 되는데, 와 이거 보세요. 40mm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제 텃밭에 벌레가 많이 생길 시즌입니다. 제가 천연 살충제로 아래에서 위에서 양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예, 제가 좋은 약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되게 좀 그거 말고도 농약이나 이런 살충제 뿌리실 때 구독자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아저씨가 남편분이 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물을 이렇게 농약을 주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편하게 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쉽게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살포할 수 있는 좋은 걸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황류하고요. 은행 살충제인데 난황류는 계란하고 식용유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천연 살충제는 양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조하는 방법, 뿌리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용유하고 계란이 필요한데 계란은 노란자만 따로 분리를 해갖고 노란자만 믹서기에다 넣어주십니다. 이 노란자만 분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노란자만 분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노란자만 여기다 수저로 떠가지고 여기 믹서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넣어주시는데 식용유의 양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식용유를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겠습니다. 좀 더 넣는다고 해서 제가 막상 해보니까 나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큰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었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좀 넣어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를 닫고 믹서기를 3분 정도 계속 갈아주십니다. 이렇게 3분 정도 갈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란 노른자를 여기다 식용유하고 섞은 이유가 뭐냐, 이 계란 노른자에는 천연 유화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녹여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는 뭐냐, 벌레의 기문이라 그래서 벌레의 숨구멍, 아가미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레가요, 식용유가 끈적거리면요 숨을 못 쉽니다. 엄청나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날씨가 좋은 날 뿌리게 되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호흡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는 식용유를 물하고 잘 녹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식용유만 하고 그냥 식용유에다 물만 타면 안 돼요. 안 뿌려져요. 이런 데다가 분무기에다 했을 때 안 뿌려집니다. 식용유만 하면 섞이질 않아요. 근데 이 계란 노른자를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주면요 잘 녹아 들어갖고 물에다가 섞어서 이걸 타서 썼을 때 물에다가 그냥 한 5:5 정도 해가지고, 5:5는 좀 너무 많고요, 한 7:3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무가 될 정도의 양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으로 뿌리는 거는 뭐 많이 한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너무 많이 뿌렸을 때 사과 잎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기 진드물이 많이 끼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뿌렸을 때 이 작물이나 나무 같은 것도 식물들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 적당하게 뿌린 다음에 벌레가 퇴치되면 물을 뿌려가지고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분무기에다 이렇게 넣죠. 근데 요게 보세요, 잘 내려가죠. 무슨 사과 주스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까? 몇 분 갈아주면요 이런 식으로 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무기에다 넣고 뿌렸을 때 잘 뿌려지는 거죠. 제가 식용유를 지금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이제 두릅에 벌레가 상당히 많이 껴요. 그래서 두릅 요번에 수확하기 전에 이걸 뿌렸는데 여기에 새카맣게 꼈던 벌레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살포 잘 되죠. 자,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죠. 이제 이게 해가 좋은 날에, 햇볕 뜨는 날에, 지금 여긴 좀 살짝 그늘인데 해 떴을 때 여기다가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마릅니다, 햇빛에. 그러면요 여기 벌레들이 이 지금 난황류를 몸에 맞으면요 끈적끈적해지면서 굳어가지고, 우리 식용유 같은 거 기름에 이제 후라이팬에 먹었다가 놔두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는 겁니다. 이거 진딧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벌레들은 이걸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입니다. 제가 은행을 좀 뒷마당에서
이렇게 따놨던 게 있습니다. 은행. 은행을 이거를 그냥 안 깐 것도 되고요. 생이에요, 생. 이게 안 깐 것도 되고 깐 것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다 빠세요. 생을 빠세요. 생을 빠가지고 물 넣고 끓이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데 좀 물을 좀 많이 넣고 이걸 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졸은 원액을 쓰기 때문에 예, 끓일수록 진해집니다. 그럼 그 원액을 이제 물하고 섞어서 쓰는 건데 이거 효과 장난 아니게 좋아요.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게 더 팔팔 끓으면 이게 이제 좀 까매집니다. 점점 진해지죠. 완전히 이 안에 진액이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하게 진액을 만들어서 물하고 한 7대 3 정도 타가지고 뿌리면은 웬만한 벌레들은 다 죽습니다. 유선과학 세척기의 풍부한 분사량으로 몇 배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아직도 땡볕에 20kg나 되는 약통을 메고 다니시나요? 이제 무선으로 편안하게 사용해보세요. 농작물에 물을 줄 때는 미세분무로 해야 꽃도 안 떨어지고 농작물도 안 상하는데 홀튼 무선고압세척기는 미세노즐이 있어서 걱정 없이 손쉽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약분일 때도 넓은 면적에 골고루 분사 가능해요. 또 강한 압력과 수압으로 멀리 있는 농작물, 높은 나무까지 손쉽게 약분이고 물도 줄 수 있어 정말 편해요. 상황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편리함까지. 이제 무선고압세척기로 편하게 농사 지으세요. 그 다음에 물 뿌리실 때 힘들게 뿌리시지 말고 제가 오늘 진짜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콜튼 뿌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소개해 드려서 엄청 많이 사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대박이 뭐냐면 이게 충전 분무기 시장에서 판매가 압도적인 제품이고요. 이게 구성품으로 뭐가 있냐, 이런 데다가 뭐 여기다가 퐁퐁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넣어서 세차할 때 거품 뿌리는 거라든지 뭐 농약 같은 거 줄 때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밑에 이거에다가 여기 물통에다가 이거 물 이거 걸러주는 거 이걸 넣고 이렇게 이동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지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빠지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거는 겁니다. 아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예, 세탁기처럼 수도꼭지에다 결합해가지고 아예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이거만 그냥 갖다가 예, 이 본체 갖고 와서 이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다 연결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써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밑바닥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창문 같은 거 손 바깥으로 내가지고 닦을 때 이게 안 꺾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꽂아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창문 같은 거 바깥으로 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닦을 수 없을 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딱 쏘면은 여기서 물이 나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대박이죠. 각종 구성품들이 배터리 들어있고요, 무로스 들어있고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충전기까지. 그래서 구성품도 넉넉히 오고요. 뭐 거의 이거는 빠짐없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게 뭐냐, 이 물통이 옵니다. 이렇게 고무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 갖고 물통이 쉬운데 이동이 편리하고요. 어깨에다 메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가 이게 꼬임이 잘 안 돼,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호수도 두툼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어깨에다 메시지 않고 아까 천연살충제도 이런 걸로 살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데 방제하실 때 텃밭 주변에 벌레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방제하고 그럴 때 있죠. 이걸로 뿌리면 대박이에요. 앞에 돌리면은 직접 분사부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넓게 분사되는 것까지 보세요. 이건 자 이거는 총알처럼 나가는데 대박이에요, 대박. 자 요거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넓게 나가는 거 예, 물을 관통해 버립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까지 관통해서 순식간에 물을 빵꾸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이게 1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여기 표시까지 됩니다. 이렇게 잔량 표시까지 이렇게 강약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게 조절이 됩니다. 보세요. 1단, 2단, 3단. 이게 눌러서 쓰면서 이게 동종 제품에서요. 실험 영상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압력이 토출량이
물을 빨아 땡겨오는 양이 1위랍니다. 1위.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거의 2배 이상 양을 소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충전 분사기 업계에서는 지금 1위래. 1위. 요즘에는 이런 고압 분사기가 이게 유행이라 이거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배터리 충전기라서 옮기기도 좋고. 우리가 농막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불이 났다든지 막 그랬을 때 물호수 찾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이거라도 있으면 충전기니까 물통만 들고 이거 이 충전기만 갖고 그냥 물통만 갖고 올라가면 불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이야 이렇게 무근대 같은 거 벗길 때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전원 생활하시다 보면은 전동가위가 필요하신데 제가 오늘은요 진짜 역대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공구 시장이 너무너무 발전됐습니다. 이 전동가위는 제가 단연코 제가 볼 때 전동가위 시장 1위입니다. 계속 제품들이 이 광고주님들이 광고를 줄 때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주니까 1위가 자꾸 바뀝니다. 1위가 자꾸 바뀌는데 왜 1위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구성품으로 허리에 차는 가위 이거 집까지 오고 배터리가 이렇게 옵니다. 배터리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두 개 들어 있는 제품은 처음 봅니다. 대박이죠. 와 진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손잘림 사고가 2023년도에 뒤에서 손잘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이거에 손잘리는 사고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순식간입니다. 저도 이거 쓸 땐 늘 겁나요. 자 이게 왜 대박이냐. 디자인도 예쁘고 배터리 두 개의 역대급인데 제가 거품 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전원을 켰습니다. 말라오는 거 보셨죠? 자 켜볼게요. 꺼볼게요. 윤활유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라 그랬고 낄게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나오는 제품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자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전동가위 쓰는 방법은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 전원 키고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이걸 눌렀을 때 보세요. 반동이 되게 빠릅니다. 이게 0.1초 정도 늦게 반응을 보통 하는데 보세요. 좀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데 진짜백인 이제 나와요. 자 이제 전원을 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칼날이 다쳤다고 말이 나왔죠. 이건 음속 인식 기능이 있는데 자 이제 사용할 땐 요걸 많이 알려드려서 아시겠지만 두 번 딱 치면 사용을 준비하는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손에 칼날을 대지 말래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손에 칼날을 대볼게요. 여기다가 손을 댄 상태에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사람의 전자파가 통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손을 잡고 여기에 이제 전자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손이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소리 나죠? 예. 그러면 여기다 손이, 여기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여기 손이 닿으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손 절대 잘림 방지 없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 구독자님들이 장갑만 안 끼고 하신다면 절대로 이게 내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요. 음성인식 기능.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제품 있을 때 거품 무는 거 아실 겁니다. 야 대박.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구독자님들 전동가위는 이거 사세요. 이게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1위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광고주님들이 서운해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구독자님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제품이 좋은 거 나올 때마다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박이에요. 콜튼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건 거품 물고 싶어요. 거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우리한테 한 번 더 강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안전에 주의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잘림 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제가 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여기에 소리 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지금 보세요. 이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 주의하라는 그런 가위는 못 봤어요. 보통 이렇게
띠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루치아나 파바로티만큼 음성이 좋습니다. 아주. 전동가위 필요하신 분들은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사세요. 전동가위는 이거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 1위입니다. 1위. 제가 판매 링크하고 다 댓글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두릅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생나무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한 35mm 정도 되는 겁니다. 3.5cm 엄청 굵은 나무입니다. 보세요. 우와, 대박.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보셨어요? 와, 뭐 이런 건 뭐 이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야, 대박이죠. 아우, 소리도요, 이 잘려 나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소리가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광고주님들 좋은 제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은 와, 처음 리뷰합니다. 상당히 힘이 역동적이고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이게 작업 속도가 빨라요. 네, 보세요. 자, 이거 40mm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두꺼운 겁니다. 자, 이야, 그냥 치고 나갑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튀어나가는 거 보셨죠? 예? 네? 힘 보세요, 힘. 우와, 전 좋은 제품 있으면 흥분합니다. 상당히. 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뭐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사람 발목 굵기 정도 되는 겁니다. 와, 이건 40mm 정도 되는데, 와, 이거 보세요. 40mm 정도 되는 겁니다. 35mm 이상, 지름이 3.5cm 이상 되는 겁니다. 밑에는 더 두꺼운데 위에는 한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자, 배터리 두 개 들어있죠. 자, 배터리 두 개 들어있죠. 음성 인식되죠. 안전장치 있죠. 대박이네요. 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네요. 구독자님들, 전동가위는 콜튼 사십시오. 이거는 그냥 이 기회에 사실 분들 있으면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가위보다 좋은 가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안 다치고 좋은 물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 좋은 거 안 쓰셨다가 다치시면 저도 소개해드리고 되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콜튼이라는 이 회사 너무 감사하네요. 사람 다치지 않게. 이 회사는 되게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통화를 해보면 여기 관계자분들도 보면 저희가 제품이 이번에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수정한다 하면서 막 6개월씩 1년이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약간 철학이 있어요. 되게 오래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는 걸 저도 통화하면서 광고주님하고 느꼈고요. 전동갑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충전 분무기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콜트는 믿고 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써본 것 중에 충전 분무기하고 충전 가위, 이게 1위입니다. 1위.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콜튼 뿌리고, 네, 충전 분무기, 그 다음에 콜튼 전동 가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역대급의 최고의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 판매 링크하고 전화번호 댓글 공지에 다 관련된 제품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연살충제 난항류하고 은행살충제 해가지고 진딧물 같은 거 퇴치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